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징크럽게의 실적 분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월 11일 징크럽게에 따르면 하이브의 2021년 3분기 매출액은 약 4,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하이브의 3분기 당기순이익도 약 5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100%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하이브에는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있는 빅히트와 뉴이스트 세븐틴인 플레디스, 소스뮤직, 지코가 있는 코즈, 엔하이픈이 있는 빌리프랩 등 5개의 레이블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하이브가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방탄소년단의 앨범과 굿즈 판매 증가가 주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이번 3분기뿐만 아니라 2021년 올한해 전체로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바로 2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LA 콘서트와 이에 따른 굿즈 판매 등으로 엄청난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브의 2021년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약 1조 5천억 원, 순이익은 전년 대비 90% 증가한 약 2천억 원으로 지난 2005년 하이브가 설립된 이래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와 중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방탄소년단 덕분에 설립 이래 사상 최대의 엄청난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소식에 국내외 엔터업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